최근 대학교 등록금이 400에서 500만 원을 웃돌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신청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인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대출받은 즉시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와 달리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이 재학 중에는 이자 상환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제도입니다. 든든 학자금은 2010년 1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업무를 2011년부터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까지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5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아직 학생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 돈을 빌린 후에 직장을 구하고 갚으면 되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됐었는데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소속 대학에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학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든든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대출금을 국세청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의무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상환 금액은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소득 금액은 794만 원, 총 급여액 기준으로 1,72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야간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학자금 상환 방법은 상환 의무자가 종합소득자인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 공제 의무자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 상환액을 원천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든든 학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의무 상환액을 제때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할 의무 상환액을 고지하고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 상환액의 10%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또 원천 공제 의무자가 원천 공제를 불이행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상환액의 5%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학자금 상환 의무자나 원천 공제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직무 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상환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학자금 상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의무 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고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번에 걸쳐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로 학생들은 취업 시까지 상환이 유예돼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